이건 지난 9월 17일 우리 손바닥 농장 비닐봉지에 심은 배추입니다. 겨우 무릎 높이 심은 거지만 땅에 심은 것은 메뚜기나 달팽이, 하다못해 진드물이나 배추벌레라도 달려드는데 이건 바늘구멍 하나 없이 자랐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아, 그 자랑이 시가 쓰렸는지 영상 올리고 불과 이틀 뒤에 무릎병이 걸려 생고생하였습니다. 무릎병은 아시다시피 세균을 일으키는 병으로 곰팡이가 아닌 박테리아에 일으킨 찢어지듯 구멍이 나거나 냄새가 고약하게 썩는 경우입니다. 이건 9월 19일 사진인데 농장에 들어오니 예쁜 모습으로 반긋 반겨야 할이 배추가 몇 포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겁니다. 불과 이틀 사이인데도 몇 포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간걸 보면 이번 무릎병은 정말 속도가 번개같습니다. 서둘러 마이신약 남은 거 있어 바로 살포하고 그옆 무밭도 병증이 보이는 것이 있어 함께 방제하였습니다. 무릎병의 항생제 농약이 치료약이지만 아시다시피 병은 걸리면 피해 입은 데미지는 그대로 남고 또 딸깍 그치지도 않습니다. 멀쩡하던 것이 왜 갑자기 걸린 것인가? 첫째는 자랑을 한 것이 문제였고, 둘째는 가을 장마로 원래 별로 무배추 무릎병이 창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봉지에 심겨져 있으니 옮기기 좋다고 또 화초같이 태극하여 전시를 하다 보니 이리저리 옮기게 되고, 그 때문에 뿌리 부분과 밀통채가 손상을 입은 수도 있으니 이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균성 병은 습도가 높고 통풍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상처가 생겼을 때 침투를 잘합니다. 또한 가지는 전시 정리를 하다 보니 포기 간격이 좁아 통풍이 안된 것도 한몫하였을 겁니다. 기회만 나면 항생제와 석회 보루제액을 번갈아 쳤지만 이렇게 반은 하늘나라를 보내고 반만 건졌습니다. 병을 이기고 깨어나 살아난 것도 잎이 늘어지고 광합성에 참여한 잎수가 부족하니 충분히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10월 15일 영상입니다. 병이 발생한 지한 달이 되고 그동안 열심히 방제를 하였지만 지금 여기에도 아직도 쭉 늘어진 것이 많이 눈에 띕니다. 지금 한창 자라서 알이 배어야 할 배추가 이렇게 병마와 싸우니 그 옛날의 미모는 간데없고 오직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세균과 맞서 싸웁니다. 한낮에는 늘어졌다, 저녁이나 아침에는 생기를 되찾는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배추가 커지거나 결구가 되지 않습니다. 근처 자기보다 못한 배추는 벌써 속이 차고 있는데 이 배추는 생사의 갈림길에서만 헤맵니다. 어느덧 11월로 접어들고 맑은 날씨가 많아지니 환경이 병균에게는 불리해지자 이제 배추고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딱 반을 건진 셈입니다. 방구 길라자 보리양식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병이 물러나고 이제 활발히 자라려고 하니 햇빛이 9월이나 10월과는 다릅니다. 성장이 빠를 수가 없죠. 알을 배든 못 배든, 즉 속이 차든 못 차든 그래도 살아주니 저에게는 고마운 배추입니다. 친구 반은 잃었지만 남은 이놈들이 대견스러울 수밖에요. 11월 17일 날씨가 추워지니 겉잎은 낙엽이 듭니다. 청년도 되기 전에 노년으로 접어드는 거죠. 마침 하우스 고추는 수확을 마치고 정리하였으니 하우스로 옮겼습니다. 봉지에 심어두니 이리저리 옮길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이게 아마 봉지재배의 최대의 장점이지 싶습니다. 이 모습이 12월 6일 모습입니다. 그동안 하우스에서 많이 자랐습니다. 빠른 것은 김치를 담을 정도는 본래 아니고 원래 심은 목적인 배추 쌈사 먹을 정도는 억지로 됩니다. 다행히 12월 초중순은 날씨가 온화하여 거기에다 하우스 안에서 있다 보니 조금씩은 커지고 또 결구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6일 또 이날이 농막 철수식이다 보니 작별 인사의 셈입니다. 마지막 물을 넘치도록 주고 작별은 합니다만 그래도 농장에서 자진 않더라도 당일치기로 가끔 들리니 아주 이별은 아닙니다. 12월 27일 농장을 방문, 하우스를 열어보니 그동안 혹한에 배추가 축 늘어져 있습니다. 12월 중순 이후 지금까지 예년에 보기 드문 추운 날씨였습니다.
남도에는 노지에서도 겨울을 나는데 우리 하우스에도 어쩌면 겨울을 날것 같습니다. 연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에서 15도를 내려가니 잎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은 모양입니다. 봉지를 만져보니 흙이 바싹 말라 있군요. 물 뿌리기로 물을 주었습니다. 배추 크기가 봉지보다 더 크니 물을 줄 때가 영 불편합니다. 배추 잎사귀를 들추고 주니 주기도 어렵지만 준 물도 밖으로 새는 것이 많습니다. 배추 봉지집에서 배추가 봉지보다 더 크니 이때 이급술은 영 불편합니다. 앞으로 배추가 커지면 더큰 봉지에 담아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겠습니다. 큰 봉지 속에 물을 부으면 배추가 심겨진 작은 봉지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은 목적이 화초 겸 쌈용으로 심었으니 이제부터 수확에 들어갑니다. 우선 새 포기를 수확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빈 봉지가 늘어날 것입니다. 농장에 들을 때마다 한두 포기씩 수확해서 쌈 싸먹을 겁니다. 배추 봉지집에 어찌 보면 소꿉장난 같지만 배추, 브로콜리, 양배추와 같은 채소를 심어보면서 땅에 직접 재배하는 것보다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심을 때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봉지 재배 데이터를 얻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봉지 재배로 알게 된 것은 시중에 물건 담아주는 봉지로도 가능합니다. 크기는 이 봉지보다 더클 때까지 재배는 가능하나 작물이 커지면 물주기를 하면 우산처럼 흘러내리니 일일이 봉투를 벌리고 급수를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새지 않은 더큰 봉투에 담아두면 바깥 봉투에 담긴 물이 스며들도록 한다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시중에 파는 비닐봉투, 흰 것이든 검은 것이든 거기에 어떤 작물이라도 다 키우는데 다만 감자나 고구마는 조금 더큰 것이 좋을 겁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우엉 같은 것은 안 되고요. 끈에 막대를 끼워 매달아 키우면 두 겹으로, 실흥이 언제 키울 때는 한 겹으로 충분합니다. 그 어느 방법으로 키우든 배수가 되도록 송곳으로 여러 곳 구멍을 내야겠죠. 얹어두는 높이는 무릎 정도만 되어도 해충 피해가 눈에 띄게 적은 것을 알았습니다. 급수 방법은 점적 호스를 깔든 위에 미니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든 아니면 물비리개를 주든 그건 여건대로 하면 되고요. 담는 흙은 일반 밭흙에 상토, 퇴비, 약간의 밑비료를 섞어 담으면 되는데 가볍게 만들려면 상토 비중을 높이면 됩니다. 병충해 면에서는 살짝만 높은데도 땅에 심은 것보다는 더 안전합니다. 그래도 본 영상처럼 안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병은 사전에 예방하고 해충은 가끔 살피면서 보인다 하면 천연 살충제이든 농약이든 개체수가 적을 때 방지를 해야 좋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봉지 재배의 장점은 작은 공간에도 내가 원하는 작물을 가꿀 수 있고 여기에다 키우다 다른 곳으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보다 더큰 장점은 채소 작물을 꽃처럼 키울 수 있어 운치를 더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거나 농장에 와보면 쑥쑥 커가는 변한 모습이 무척 보기가 좋습니다. 어떤 분은 꽃이 예쁘다고 하지만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게 꽃보다 더 예쁩니다.